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진 않죠. 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한 달 내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등이 나오면 보통 한 요 정도 언저리까지 나와주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에서 2차전지 애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잠정치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좀 나와주는 것들을 봐야 되기는 하겠죠.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엇비슷하게 나왔다. 물론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고 이거를 더 넘길 수도 있고 뭐 하회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뭐 어찌되었던 간에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뭐 LG엔솔이라든지 이런 거 잠정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는 꼭 2분기가 최고였다, 저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시장의 반등 구간에서, 그렇죠, 지수의 반등 구간에서 2차 전지의 실적들이 조금씩 나와주는데 그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시장 반등은 당연히 나올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을 이끄는 게 2차 전지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스모 신소재를 접근함에 있어서 막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 상반기에 보여줬던 이런 상승폭을 하반기에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을 내고 우리가 접근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요? 17만 8천원, 17만, 한 18만원 정도? 예, 이 정도 라인 근처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형성됐던 요 고점 라인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영역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얘가 이런 식으로 좀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놨고, 이 이중 바닥이 완성이 되려면 18만원 정도까지는 반등 구간이 연출이 되는데, 위로 놓고 보면 61선, 121선 라인이 있고 이전에 고점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반등 구간을 저항받고 눌림을 받을 때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연출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 나머지는 뭐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절반 정도는 일단은 18만원 언저리 라인, 또는 이게 얼마죠? 이 고점이 라인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7만 8천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 언저리에서는 일단 절반은 정리 한번 해보고 나머지 물량들은 눌리면 여기서 한번 잡든지 여기서 한번 보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나빠 보이질 않는다. 물론 내일 시장이 연속해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주면 좋기는 하겠죠. 이러면은 어저께 오늘 또는 눈치를 조금 살짝 보고 있던 애들도 내일 이런 식으로 반등에 생각보다 조금 더 큰 양봉을 그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뭐 제가 생각을 했던 그 기대감인 거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외인들이 들어왔고 연기금은 지금 한 달 내내 빨간색이 보이는 게 없어요. 예, 이게 좀 실망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외인들이 이것도 뭐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 보합 구간이죠. 한 달 내내 봤는데 지금 결국 이제 플러스 1700주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들어가고 나왔던, 그래서 일방적으로 들어오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는 연기금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언저리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